人民网网友们，大家好，我是安琪炫。我很开心通过人民网能够与中国粉丝们沟通。我希望以后在中国见面，谢谢。2006년 한 이때부터 중국 활동이 비중이 더 컸어요.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왜 중국에 한국 그 아티스트인데 왜 중국에 더 많이 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안치려는 중국 사람 아니냐라는 게 장난 섞인 말이죠. 장난 섞인 별명이고요. 한국에서도 그간에 계속 활동을 했지만 중국에 활동하는 그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중국에 더 자주 간다 그래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. 일단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패왕별이라든지 이런 영화 통해서 제가 보긴 봤었거든요. 근데 실제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구나. 정말 저희는 그 쉽게 그냥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쉽게 보지만 이 그 하나하나 몸짓 하나 손짓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이런 뭔가 이제 한중 문화 교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데 이런 중국의 전통 문화도 한국에 좀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.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내보지 못했던 소리들을 접하면서 뭔가 새로운 창법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. 음반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내요. 중국에서도 중간에 싱글 음반을 한장 내긴 했었는데 활동을 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. 그래서 정식적으로 보면 8년 만에 처음 음반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음반을 내면서 또 오랫동안 제 개인 콘서트, 단독 콘서트를 오랫동안 열지 못했었는데 단독 콘서트까지 함께 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무대에 서서 가수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가 될 것 같고요. 음반도 여태까지 이제 주로 제가 좀 서정적인 음악을 좀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이번에는 서정적인 음악도 있고, 그러니까 예전에 강타를 생각하면 떠오르실 수 있는 음악도 있고, 그리고 앞으로의 강타가 이런 또 새로운 음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예고편도 될 수 있는 그런 음반이죠. 후배분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할 때는 뭔가 이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첫 번째,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어떤 우리나라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외국에 전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단순히 개인적인 아티스트로서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나라마다 다 어떤 문화들이 다르고 뭐 사람들의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숙지를 하고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분들의 어떤 그 관습이라든지 풍습, 성격 이런 것들을 알아서 좀 진심으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팬 여러분들한테 그 나라에서 저희를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가서 진심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전에 그 나라 팬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아서 그분들한테 맞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는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일단 그 감사함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당연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. 불과 뭐 한 15년 전만 해도 중국 포함 외국에 진출해서 인기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를 좀 주목해주고 계셔서 뭔가 인기를 얻게 되면 외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지도를 얻게 되는 그 감사함이 있는 거거든요. 그 고마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 중국에 계신 팬분들이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잖아요. 예전에는 또 그 전에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중국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이제는 서로 같이 이렇게 좀 양방향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히려 한국 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나 좀 출연을 할 예정이고요.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어떤 한중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될 만한 자리들이 있으면 SM과 같이 해서 제가 좀 많이 좀 그런
그런 일들을 좀 도모하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화 교류도 있지만 그 서로 국가 간에 교류하는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. 그 나라의 음식 때문에 그 나라의 이미지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저기 스촨, 사천성 요리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호구어라는 음식을 좀 회사랑 같이 연동을 해서 그거를 좀 그 한국에도 좀 널리 널리 알릴 수 있고 중국에서도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한국 사람이지만 호구어를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중국의 한국 사람이 호구어 식당을 냈다. 어떤 이런 서로의 어떤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또 문화 교류도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생각 중이거든요.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좀 깊숙하게 좀 서로 문화 교류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그 음반이 나오는데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 중국에서 활동을 그 계속 이렇게 1년에도 작품으로 뭐 활동을 해 왔었지만 무대에 서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랜만일 거라는 거를 중국 팬들도 느낄 거예요. 그래서 공연을 일단 한국에서 먼저 하게 되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중국에 꼭 가서도 공연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. 한국에서 하는 활동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시시해. 아이님은.